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강원도 원주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살던 동료 2명을 살해했습니다. 국적도 모두 다른 노동자 3명이 한 집에 살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결국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.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. 강원도 원주의 한 농공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이곳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살 A씨가 편의점에 들어와 경찰을 찾았고 자신이 함께 살던 동료 2명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.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쯤. 출동한 경찰은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 5층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. 이제 경찰이 오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 따라오라고. 그래서 경찰관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러고서 이제 119가 온 거고. 숨진 남성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36살 B씨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동갑내기 C씨입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다툼이 있었고, 화가 난 A씨가 집에 있던 둔기로 둘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습니다. 이들은 같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 한 집을 쓰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